국회법사위에서 박상현 검사에 대한 탄핵 입법 청문회가 상당히 오랫동안 밤늦게까지 있었는데요. 이 현장을 지켰던 분이십니다. 국회법사위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님 모시고 다양한 정치 현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네. 네. 어제 밤늦게까지 마지막 질의를 의원님께서 하셨죠? 제가 하고 주진우 의원이 제일 마지막 한 번 더 했나요? 했습니다. 맞습니다. 예. 어제 전반적으로 청문회 평가는 좀 어떻게 하십니까? 우선은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진술회유 협박, 네. 이 이화영 부지사의 변호인을 통해서 간간이 그 언론 보도가 됐었는데요. 진술 협박 회유를 당한 직접 당사자가 그렇게 주장하는 당사자가 직접 이제 나와서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을 소상히 보고하는 자리였다는 의미가 굉장히 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오늘 아침 조간에서는 그 사건에 대해서는 크게 다루지 않고 대체로 한 두 단 기사 정치면 두 단 정도로 다루는 것 같습니다. 검찰이 실제로 피의자들을 불러서 무슨 연어, 술, 뭐 짜장면을 원하면 짜장면 뭐 이렇게 메뉴를 바꿔가면서 김성태 씨가 원하는 것들을 뭐 제공을 했었다라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증언이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실제로 그 돈인 말입니다. 뭐 예컨대 중국 심양. 저는 의원님 질의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그럼 심양 어디서 줬다는 거냐, 이렇게 장소가 특정되지 않는 뇌물사건 처음 본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관련해서 특별한 답을 듣지는 못하셨죠. 그렇죠. 그건 박상현 검사가 나와서 왜 그렇게 조사가 됐는지, 왜 그 부분에 대해서 특정이 되지 않았는지 이제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그 당사자가 나오지 않아서 확인이 안 됐습니다. 그렇군요. 왜 안 나온다고 하는 겁니까? 우선은 처음에 이제 검사 탄핵에 예. 대해서 그 대검찰청 당시 이원석 검찰총장이 굉장히 심하게 반발을 하면서 나오지 않겠다고 그때 선언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검사 탄핵이라는 국회의 네. 이 자리에 나와서 자신이 없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다만 저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국회에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출석을 요구한 증인들인데 검찰 정권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증인들은 나오지를 않고 있어요. 굉장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법을 어기는 거거든요. 국회 네. 증감법에 따라서 그 처벌이 가능한 범죄인데 어떻게 그렇게 안 나올 수 있는가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윤석열 정권, 그 검찰 이 비호해 줄 거라고 굳게 믿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안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검사 나오지 않은 검사들로부터 시작해서 저는 반법치 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국민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정도의 위법 또는 불법 행위가 벌어져도 어떤 특권층을 향해서는 무풍지대고 뭐 그 밖에 다른 뭐 야당 관계자들이나 아니면 뭐 언론인들이다거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수도 없는 압수수색 조사 뭐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어서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법의 형평성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건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됩니다. 예. 그 정의라는 것은 형평이거든요. 같은 것에 대해서 똑같이 적용해야지 사람들이 분노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국민들께서 분노하는 지점이 그 말씀하신 그 지점이거든요. 내 편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고 네. 상대방에 대해서는 가혹할 만큼 온 주변을 가족과 지인과 어제 이화영 부지사도 그러니까요. 그렇게 증언을 했거든요. 네. 가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경기도 관계자 공무원들에 대해서 구속하겠다고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무자비하게 가혹한 수사를 하는 것, 이것은 국민들이 더 이상은 이제 이것은 법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 국민의힘 쪽에서 문재인 정부 때 상당히 많이 비판했던 게 내로남불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정작 지금 상황에서 보면 윤석열 정부가 정말 내로남불의 끝판왕 아닌가 이런 비판도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렇죠? 끝판왕 맞죠. 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너무 현안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아마도 이제 뉴스밸류가 조금 어제 있었던 청문회가 많이 내려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하나하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이 너무 많이 터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몇 가지 덩어리가 있는데요. 일단은 뉴스토마토 보도를 통해서 촉발된 명태균 게이트, 그리고 서울의 소리를 통해서 보도된 이른바 김대남 게이트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네. 하여튼 김대남 파문. 그다음에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충청도판 또 그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이 CBS 노컷 뉴스로 보도가 될 예정이고요. 그러니까 등등 보면 지금 김건희 여사가 안 걸린 데가 없습니다. 네. 뭐 기존에 본인이 갖고 있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명품백 사건 등등을 보면 이분이 대한민국에서 지금 최대 사법 리스크 당사자 아닌가요? 근데 김건희 여사는 본인이 권력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자기 스스로. 네, 대통령 권력. 이를 본인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전방위적으로 많은 활동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이제 국민들이 그 너무나 불공평하다. 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가? 이런 이제 지점에 이르러서 권력이 약해지니까 이런 폭발적인 내용들이 터져 나오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 지금 이종호 그 네.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그 대표 관련해서도 임성근 구하기 구명 활동 예 어쨌든 당사자로 지목이 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명태균 그다음에 김대남 네. 비서관에 대해서도 그 굉장히 하나하나가 충격적인 내용들이죠. 그런데 수사가 진행이 되지 않고 멈춰 있고 이 사람들은 오히려 이제 자기들이 과장해서 얘기했다. 그 김건희 여사와의 연결고리를 뭐 끊으려고 하면서 허언증이다. 네. 뭐 이렇게 이제 말해가지고 무마를 시키려고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 사람들 모두 이제 그럼 허언증 동호회를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럴 정도로 김건희 여사하고의 직접 관련성이 있어 보이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너무나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김건희 특검법을 담아서 저희가 제대로 독립된 특검이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뭐 하나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너무 현안이 많아서요. 일단 명태균 씨 문제부터 좀 여쭤볼게요. 그동안 사실 뭐 텔레그램 문자가 없지 않느냐, 텔레그램을 공개해라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어제 JTBC 기자가 명태균 씨가 보여준 그 텔레그램 내용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김건희 여사가 나도 단수 공천이면 좋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아침 CBS 라디오에 출연한 이준석 그 당시 그때는 대표는 아니었죠. 2024년도니까 이준석 의원은 그걸로 개혁신당 대표 그렇습니다. 예. 예, 개혁신당 대표고 2022년도에는 본인이 대표 국민의힘 대표였고 지금은 개혁신당 국회의원이고 이런 건데 어쨌든 통칭해서 이준석 의원이 이준석 의원은 아니 뭐 이걸 가지고 딱히 이렇게 큰 단서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 아니냐라고 이제 본인 스스로의 판단을 하는데요. 이 자체로 어떻게 보십니까? 김건희 여사는 공천과 관련해서 아무런 권한이 없고 상의를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죠. 예. 그런데 명태균 씨하고 어제 그 텔레그램 대화 내용은 굉장히 자연스럽잖아요. 네. 마치 본인이 결정권이 있는 것 듯한 그런 표현들이죠. 단수면 나도 좋지. 네. 그러니까 내가 결정하는데 내가 단수면 나도 좋아. 내가 단수로 결정해주면 좋지. 예. 이런 표현들은 기타 여러 가지 명태균 씨하고의 관련해서 혹은 다른 공청과 관련해서도 본인이 결정을 한 것 같은 그런 많은 내용들이 있지 않은가를 의심스럽게 하는 네. 그런 내용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굉장히 자연스럽고 실제로 상당히 오랫동안 뭐 이준석 대표에 따르면 뭐 관저 입주 전까지는 굉장히 소통이 원활했고 관저 입주 후에는 조금 소통이 뜸했다라고 하는데 대선 과정을 보면 굉장히 직접적으로 많은 소통을 해오고 상당히 친밀한 가까운 이런 사이로 보이는데 말씀 주신 대로 김건희 여사는 국민의힘 공관위원도 아니고요. 그리고
당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설령 당원이라 할지라도 그런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공천에 뭐 무슨 단수면 좋지 이게 그냥 기대나 희망, 여망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이거는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치부할 수 있는 문제인지 저는 그게 좀 의문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는 사인이기 때문에 네. 아, 그 뭐 그런 얘기는 할 수 있다고 퉁치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 권익이 선관위식 해석. 예, 네. 예, 예. 그래서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그냥 지나가는 길거리 지나가는 사인이면 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대통령의 배우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권력의 가장 핵심부에 있는 주변 그 측근이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천권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의 영향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어제 워딩이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예. 그렇게 넘어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영향력을 가늠할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확인이 된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제 그러면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관련해서 이 검찰이 어떻게 수사를 할 것인가라는 것인데요. 이런 겁니다. 그 명태균 씨 주장은 본인이 아홉 번 정도 뭐 연락을 했는데 김건희 여사가 이거 딱 한 번 연락을 답변을 준 거다라는 것이고 실제로 본인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경선룰 당원 50 시민 50인데 이렇게 하면 김영선 의원이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오선 의원 경선에서 떨어지면은 조롱거리가 됩니다. 그리고 저는 한 번도 도리에 어긋나는 일을 해본 적이 없고 지난 대선 과정에서 몸이 부서져라 노력을 했습니다. 에? 그러면 김영선 의원 공천 보장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런 식의 맥락의 대화를 해요. 그랬는데 이제 본인이 아니, 단수면 나도 나 역시 좋지. 그런데 기본 전략은 경선이어야 되고 지금은 김영선 의원이 약체 후보들을 만나서 설득해 나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공천판을 이분이 읽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공천판을 읽고 있으면서 김영선 의원의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약체 후보들을 설득해서 본인이 후보로 선출될 수 있도록 정치력을 발휘하는 게 제일 좋다 이런 식의 어떤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이게? 통상의 대통령 배우자라면 그 지금 명태균 씨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잖아요. 네. 공천과 관련해서 굉장히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상의를 하는 듯한 맞습니다. 내용이고 예. 저런 문자나 뭐 전화가 온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그것은 공관위에 상의를 하세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가장 원칙적인 모습이고 예. 그게 너무나 자연스럽죠. 제가 그럴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생님 저는 제가 저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제가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게 맞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분은 다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흡사 공관위 원장인가?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예. 실제로 그 뉴스토마토인가 그 언론 보도에서 김건희 여사가 공관위원을 통해서 이 공천에 개입했을 것으로 의심이 된다는 네. 그런 보도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관련해서 어제 저녁에 주진우 라이브에서 소개한 주진우 기자가 명태균 씨를 그 취재한 내용을 들어보면 본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억울하다. 그리고 나는 여사가 안 해준다 하는 줄 알았어. 그래 내가 너무 성이 나니까 이 대표 오라고 해서 칠불사에서 만난 거야. 그러니까 그 김영선 의원의 컷오프를 김건희 여사가 결정한 줄 알았다라는 내용의 발언을 해요. 그러면 지난 총선 과정에서 명태균 씨라는 사람이 상당히 정치권에 그 근접해 있던 분인데 그러면 실제 이 국민의힘 공천의 결정권은 김건희 여사가 갖고 있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대화한 것 아닐까요? 명태균 씨와 김건희 여사가 저 정도의 텔레그램을 주고받을 정도면 가까워 보이는데 네.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공천권을 결정을 한다고 믿고 있는 그런 표현인 것 같거든요. 예, 예. 그래서 본인이 김영선 의원을 밀었는데 김영선 의원이 컷오프된 것에 대해서 지금 불만을 가진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걸 김건희 여사가 결정했다고 믿고 있고 예. 그 과정이 저는 자연스러워 보여요. 예, 예. 그리고 그래서 그 불만 때문에 개혁신당으로 넘어간 예. 이 과정은 매우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예. 그 이 과정에서 그 위법이나 불법이나 이런 거는 없다고 봐야 됩니다.
겁니까? 이제 이준석 아니요. 대표는 계속 그렇게 주장. 그것은 김건희 뭐 여사의 네. 공천 관련해서는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을 떼놓고는 생각할 수가 없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이 당무 공천 개입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이 돼야 되는 사안이죠. 네. 그것은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네. 여론조사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징역 2년에 실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네. 대통령의 공천 개입으로 예. 예.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같이 이 국민의힘 총선 지난 총선에 개입한 것은 없는지 공천과 관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이 돼야 되고 두 사람은 공범 관계로 예, 예. 수사가 되어야 되는 사안이죠. 불법이 없다고 볼 수가 없겠죠. 자 그런데 국회의원이 야당 간사 맡고 있는 윤건영 의원실에서 선관위에 물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이 이렇게 많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 사건 관련해서 어떤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라고 질의하니까 대통령 부인은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조사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라는 입장을 밝혀서 또 파문 일고 있거든요.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선관위 이런 해석. 네. 지금껏 봐왔던 그 국가기관이 김건희 여사를 위해서 동원되는 상황이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국민권익위 같은 경우에도 처벌 규정이 없다. 네. 그래서 종결시키고 네. 지금 감사원 같은 경우에도 예. 제가 그 관저 증축과 관련해서 예, 예. 제대로 된 감사 결과를 내놓으라고 예. 감사원장에게 법사위에서 예. 얘기를 했었었는데 지금 계속 뭐 봐주기 감사를 해가지고 아주 그냥 주의 정도로 그치고 제대로 된 감사 결과를 내놓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건의감사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선관위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가기관이 전부 희화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권익위도 그렇고 건의권익위 이렇게 불렀었죠. 네, 건의권익위, 건의감사원, 이제 건의선관위가 건의선관위가 네. 되는 건데 이렇게 돼도 되는 나라 국가 운영이 이렇게 돼도 되는 것인가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만 제가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정도 되면요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야 되는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이제 사실 이 사건 자체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창원 선관위가 고발을 의뢰해서 창원지검이 이제 수사를 해야 되는데 초반에는 가만히 있다가 어쨌든 뉴스토마토 보도 이후에 명태균 씨, 김영선 전 의원 그리고 그 제보자 알파벳 이 씨 이 세 분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런데 명태균 씨 압수수색 과정에서 조금 그 희한한 대목이 경남 MBC를 통해서 보도가 됐는데요. 그 휴대전화를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걸 당일 돌려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아침 그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명태균 씨의 휴대전화는 깡통폰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제대로 수사가 되고 있는 것이냐? 그 사건은 선관위에서 고발을 했는데 네. 아마 작년 12월인가 고발을 했는데 그런데 그 김영선 의원의 이 공천과 관련해서 김해로 그 옮기고 예. 하는 이 과정에서 그 수사가 멈췄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직전에 그게 어떤 언론 보도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의심하는 게 뭐냐 하면 그 지역구를 옮기는 것에 대해서 김영선 의원에게 이 캐비넷을 가지고 뭔가 경고를 줘서 그래서 옮긴 것이 아닌가 하는 저는 의심이 들고 법사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법무부 장관한테 하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나서는 옮겼더니 수사가 멈췄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최근에 이제 그 명태균 게이트가 터지고 하니까 다시 수사가 진행이 되는 이런 일련에 좀 의심이 듭니다. 저는. 네. 그리고 이 명태균 씨 관련해서 이제 창원지검의 수사는 제가 법사위에서 법무부 장관한테도 제대로 수사해야 되는 된다. 계좌 추적하고 핸드폰 압수수색하고 해야 된다. 적치자금법 위반. 그리고 이것이 윤석열 김건희 부부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해야 된다고 촉구했었는데요. 지금 창원지검에서 명태균 그 김영선 이 씨에 대해서 이제 수사를 하는 모양새이긴 하지만 실제로 이것은 명태균 게이트를 덮으려는 그 명태균 씨에 대해서 뭔가 뭘 가지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지금 예, 그래서 뭐 명태균 캐비넷 얘기도 나옵니다. 네, 그래서 명태균 씨를 아마 이 정치자금법으로 구속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저는 좀 의심이 들고 예. 그럼 이제 구속시키면은 어제 이제 이화영 부지사처럼 예. 계속 불러다가 예, 예.
뭔가 그 저기 검찰의 지배하에 있을 수 있는 거죠. 예, 예. 그러면 좀 조용히 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 예. 그래서 그런 좀 그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이 수사는 이제 와서 이렇게 나서서 수사하는 것이. 그리고 휴대폰 같은 경우에는 저도 휴대폰 압수수색 당해 봤거든요. 네네. 그렇게 하루 만에 돌려주던 일은 없습니다. 어. 그래서 저는 그 과정이 예. 뭔지 저는 그게 사실이라면 제가 처음에 그 보도가 났을 때 예. 저는 믿지 않았거든요. 그것은 예. 아마 뭐가 좀 잘못 알아 확인된 것이 아닌가. 으흠. 어떤 경우에도 그게 휴대폰이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되어 있으면 네. 그것을 압수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그게 저게 사실이라면 휴대폰이 압수수색 영장이 없었는데 잘못 가져가서 돌려준 것인지 예. 예. 그 있었는데 그것을 그냥 달라고 한다고 줬다면 예. 그거 자체로 위법성이 있는 거겠죠. 예. 왜냐하면 기자들이 이제 명태균 씨하고 계속 소통을 하는데 어제만 하더라도 뭐 라이브 방송 중에 명태균 씨가 갑자기 전화를 해가지고 전화를 받는 그런 일도 있었는데 종합을 해보면 그 휴대전화를 돌려받았으니까 그걸로 소통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근데 대개의 그 검찰 출신들께 저희가 여쭤보면 이거는 굉장히 매우 이례적이다. 네, 그렇습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휴대폰은 그러니까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이미징을 떨 수 있지만 휴대전화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포렌식을 하려면 청으로 들어가서 네. 해야 되는 건데 그 절차가 생략됐다고 한다면 이건 조금 이상하다. 근데 명태균 씨의 경우에 휴대폰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매우 중요하죠. 예. 근데 휴대폰을 빼놓고 압수수색을 하라고 했을 리도 만무하지 않겠습니까? 네, 아주 핵심 증거죠. 예. 휴대폰은. 네. 그리고 이제 그 이게 깡통폰을 냈다고 하면 이분은 실제 중요한 증거나 이런 것들은 어디 다른데 숨겼을 텐데 뉴스토마토 보도에 따르면 그 D 씨. 국민의힘 당직자 출신 D 씨가 이 사람이 이미 이제 압수수색이 올 걸 낌새를 채고 다른 휴대전화에 별도로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 뭐 등등과 나눈 이른바 이제 그 내용들을 별도로 보관하고 있다. 그래서 그 휴대폰을 찾아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검찰이 거기까지 수사 확대를 할까요? 검찰이 이제 그 휴대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겠죠. 그 명태균의 입을 막기 위해서. 네.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확보가 되면은 입을 막기 위해서 살아있는 네. 권력을 수사하는 게 아니고 네. 그래서 예. 그게 이제 여사와 대통령 관련해서 뭐가 있을지 이를 이제 보겠죠. 네. 그런데 명태균 씨 같은 경우에 본인이 그 뭔가 안전하려면 그걸 내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여론의 보호를 네. 받으셔야 될 거예요. 명태균 스스로의 이제 구속 안 당하고 안전을 담보하려면 국민한테 그 내용을 다 소상히 공개하는 게 훨씬 낫다. 왜냐하면 그 뉴스토마토 보도에도 다 까발리겠다. 라고 김건희 여사하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본인이 얘기를 했다는 것이고 본인이 이 내용을 다 폭로하면 책한권이다 이런 말을 하고 이 정권이 무너질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예고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원님 판단은 명태균 구속당하지 않고 살려면 여론 속으로 실제로 이 내용을 다 공개하는 게 낫다. 네, 그동안에 있었던 뭔가 이 권력의 비리에 대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게 있다면 그건 국민께 소상히 밝히고 본인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반성을 하고 그래야지 국민의 지지를 받겠죠. 그런데 지금 이제 검찰 수사에 그 마냥 본인이 검찰이 자기를 보호해 줄 거다, 이 정권이 보호해 줄 거라고 저는 착각하지 않고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럴 일은 없을 것이다. 예. 네. 이 정권이 명태균 씨를 보호할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관련된 내용을 다 공개하는 편이 훨씬 어떤 표현을 써야 됩니까? 건강 이런 거는 맞지 않는 것 같고 훨씬 그 본인에게 유리한 선택이 될 거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명태균 씨의 선택이 어떻게 될지 보겠습니다. 근데 앞으로 더 나올 것 같거든요. 네. 예, 근데 사실 내용을 보면 뭐 김건희 여사가 뭐 오빠한테 전화 왔었죠. 뭐 잘 될 거다. 그러니까 이것은 2022년도 이제 김영선 의원 공천 때 이제 나온 얘기인데 이제 그런 내용을 주고 그러니까. 종합을 해보면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와 상당히 오랫동안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정치권 전반에 영향을 미쳐왔던 것으로 보여요. 뭐 취임식에 뭐 VIP석에 있었던 것도 명태균 씨 부부도 초대가 됐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다각적으로 이 사람이 영향을 끼치고 뭐 인사나 뭐 이런 거에 개입을 했다고 한다면
그것 자체로 국정농단의 소지는 없겠습니까? 그것 자체로 국정농단이죠. 예, 사인이 네. 사인이 국가 권력의 그 작동 운영에 대해서 관여한 것이 되고 네. 그것이 이제 김건희 예. 여사를 통해서 대통령의 국정 운영, 국정 수행과 관련해서 뭐 인사권이라든가 뭐 기타 여러 가지 권한에 대해서 깊이 관여한 게 인정이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국정농단이고 대통령 탄핵 사유인 거죠. 네. 그래서 이 명태균 게이트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 정도 되면 이 명태균 게이트 관련해서 국감에서도 상당히 세게 다뤄질 것 같은데 법사위 차원에서도 이 문제를 좀 들여다봅니까? 법사위 차원에서 당연히 들여다보고 예. 저는 이제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 대선 기간 중에 그 여론조사 무상의 여론조사 네. 보고가 있었다면 예. 그것은 그 기부행위 법에서 정한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정치자금법에 해당한다고 제가 봤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국감에서 당연히 이제 그 문제 삼을 거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제보자, 그러니까 이 씨가 네. 법사위 국감에도 좀 출석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예. 그리고 접촉 좀 이렇게 시도는 하고 있거든요. 예예. 그래서 용기를 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예. 그래야 그 본인도 네. 오히려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수사에 마냥 그냥 조용히 당해서는 그 수사만 계속 흘러가서는 검찰이 주도하는 이 판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예, 예. 그러면 어느 순간 이 피의자가 되어서 모욕당하고 예. 마치 범죄자인 것처럼 이렇게 가서 나중에는 이게 되돌릴 수가 없게 됩니다. 예. 그래서 용기를 내셨다면 기왕 용기 내신 김에 다 얘기를 하고 그리고 국민들께 알리고 그래서 보호를 받는 것이 오히려 저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명태균 씨도 제보자 이 씨도 까딱하다는 그 저 검찰 안에서 검찰 수사의 속도에 그냥 끌려가는 끌려가는 거죠. 상황이 될 거다. 지금 창원지검의 구성을 볼 때 뭐 네. 검찰 출신이어서 너무 잘하셔서요. 창원지검의 구성을 볼 때 이 사건은 정권의 입맛에 맞는 방향으로 수사를 마무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봐야 네, 됩니까? 창원지검뿐만이 아니라 특히 이제 창원지검 네. 구성도 그렇고요. 예. 이 사건은 뭐 당연히 정권의 입맛에 맞게 예. 진행이 되겠죠. 알겠습니다. 어제 그 여러 가지 사건들이 동시다발로 벌어졌습니다. 너무 많은 일들이 예. 일어나서 매일매일 그러니까요.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너무 사건의 홍수 속에 저희가 있는데 그래도 하나하나 갈래를 가르마를 타서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전에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 쌍특검 법안에 대해서 24번째 거부권을 행사를 네.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법, 최혜병 특검법, 지역사랑 예, 네. 화폐법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를 하고 그리고 검찰에서는 끝내 명품백 사건에 대해서 둘 다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를 제외하고 원내 지도부를 불러서 만찬을 했습니다. 이 일련의 과정을 쭉 보면서 의원님 좀 정치적으로 어떤 감이 좀 드셨습니까? 저는 뭐 예상했던 거고 네. 윤석열 대통령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냥 마이웨이이고 검찰권을 믿고 있는 거죠. 지금 이제 바리케이트 안에 들어가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쭉 이끌고 가는 거거든요. 하나하나 말씀드리면 이 특검법하고 지역사랑화폐법에 대해서 이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그 거부권의 남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심지어 최혜병 특검법은 세 번째 거부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해충돌에 직접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대통령도 본인과 측근 가족에 대한 비리 수사에 대해서 특검법을 거부한 적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는 권한 남용이고 그래서 제가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국회 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발의를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 국회에서 그것이 통과가 된다면 헌법재판소에서 이것이 국회 입법권을 너무나 심각하게 침해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아마 헌법재판소에서도 국회가 제대로 작동하고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입법권을 침해하고 있어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예, 예. 대통령의 그 권한을 함부로 막 사용을 해서요. 예. 그래서 그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그 중앙지검의 명품백 불기소 관련해서는 네, 네.
어제 이제 좀 특이한 게 중앙지검에서 불기소 이유를 설명을 하면서 최재형 그 네, 공여자가 네. 이것이 그 인건위 여사를 접견하기 위한 티켓이었다라고 네. 그래서 뇌물이라고 얘기 안 했다.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얘기 안 했기 때문에 이것은 그 무혐의다 이렇게 설명하는 걸 봤거든요. 예. 그런데 어떤 범죄자도 뇌물을 주면서 이건 뇌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그렇죠. 그리고 성폭력 저지르면서 나 성폭력합니다. 살인하면서 살인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그렇습니다. 언제 검찰이 피의자가 말하는 대로 수사를 처분을 했습니까? 네. 그것은 너무 말도 안 되는 변명이고 그래서 최재형 목사 공여자가 이거 뇌물이라고 안 했다고 직무 관련성 없다고 얘기했다고 무혐의하는 것은 매우 부끄럽다. 검찰이 네. 그러나 그것은 당연히 예상된 게 만일에 최재형 목사를 기소를 하면은요 그 법정에 누구를 제일 먼저 부르겠습니까? 증인으로 김건희 여사를 부르죠. 그렇습니다. 김건희 여사 법정에 나와야 돼요. 예. 그것은 강제입니다. 법정에 나오는 출석은, 것은 예. 그걸 연출하고 싶지 않은 거죠. 예. 검찰 입장에서는 정권 입장에서는 예. 그래서 그냥 뭐 둘 다 불기소해서 서둘러 덮는 것이 가장 그 자기들한테는 가장 좋은 결정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아침에는 그 거부권 행사를 해서 비토를 놔버리고 그리고 그 사이에 검찰이 무혐의로 끝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재의결 국면이 될 것 같으니까 원내 지도부를 불러서 표단속에 나섰다.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식 정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정치도 아니고 그냥 무리의 우두머리 우두머리의 행태이죠. 무리의 우두머리 행태다. 네. 그리고 그 저녁에 만찬은 한동훈 예. 대표를 그 패싱했잖아요. 예. 그것은 이제 한동훈은 왕따야를 공표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 한동훈은 왕따야. 네, 한동훈은 왕따야. 예. 그것을 그 유치하게 공표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 플러스 이제 그 지도 그 표단속이고 예. 실제로 국민의힘에서 그 재의결 관련해서는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을 했죠. 맞아요? 예,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을 했지만 실제로는 상당히 부글부글 하는 걸로 보이고 오늘 아침 보도를 보니까 표계산을 해볼 때 그 8명이 이탈하거나 아니면 12명 이상의 국민의힘 의원이 불참을 본회의에서 하게 되면 이거는 가결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런 건데요. 지금 돌아가는 여론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뭔가 이탈표가 나오지 않겠냐라는 전망도 있는데 의원님 국회에서 만난 국민의힘 의원들 표정이나 이런 걸 볼 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근데 어제 법사위도 김건희 여사 혹은 윤석열 대통령 방탄으로 네. 여념이 없었거든요.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서 저도 희망은 하지만 네. 뭐 굉장히 희망을 합니다. 좀 정상적인 판단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은 하지만 어제 당론으로 부결을 채택하는 것을 보고 기대를 버려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 옆자리에 주진우 의원 계시잖아요. 네. 뭐 좀 소통하실 거 아닙니까? 주진우 의원이 가장 앞장서서 그러니까요. 그 일을 하고 있어서 안타깝죠. 저는 이제 그 검찰청에서 같이 일했던 후배고 네. 저한테서 공소장 배우던 후배였거든요. 주진우 의원이 네. 예. 초임으로 들어왔을 네. 때 그때는 어땠어요? 초임이었기 때문에 네. 별다른 존재감이 없었죠. 네. 박은정 의원님한테 공소장 쓰는 거 배워가지고 지금은 국민의힘에서 아주 그냥 핵심 네. 친윤 검사 그 친윤, 그 친윤 주력이 의원으로서 주력 네. 예. 주구가 되어 있다 안타깝습니다. 이제 이런 네. 예. 말씀 주셨습니다. 그 제가 이것 좀 여쭤볼게요. 김건희 여사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거 말고도 지금 김대남 그 육성 파일을 통해서 또 드러난 대목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뭐 한동훈 대표하고도 연동되어서 뭐 공격 사주, 그 다음에 뭐 보도 사주 이렇게까지 이제 비판의 수위가 올라가고 있는 건데요. 그 녹취 들으셨습니까? 네. 어떤 들었습니다. 느낌 받으셨습니까? 공격 사주 네. 관련해서요. 그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 당의 대표를 저기 비서관을 통해 가지고 네, 네. 또 언론을 통해서 공격한다는 것은 굉장히 윤석열스럽다. 네. 네, 윤석열스럽다. 그다음에 윤석열스럽다.
그 과거에 이제 고발 사주가 네. 또 떠올려지기도 하잖아요. 고발 사주. 예. 이 정권 윤석열 대통령은 뭐 사주를 잘 하세요. 그런데 본인은 뒤에 숨어요, 항상. 그래서 직접 하지 않습니다. 네. 딴 사람 항상 시켜서 예. 뭘 하시는 스타일이에요. 네. 그래서 그게 아마 그 특수부 검사, 검사로서 오래 일했던 그 스타일, 그것 경험 때문이 아닌가. 본인이 직접 나서면 수사 선상에 드러나고 그러네요. 이러기 때문에 항상 이제 뒤에서 누군가를 이렇게 시켜가지고 뭘 하는 윤석열 스타일인데, 그것은 이제 이미 본인 진술이 증언이 이제 나와버려가지고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분노할 것 같고 실제로 분노를 좀 표현하기도 많이 않았습니까? 했죠. 예, 예. 그런데 저는 윤석열 한동훈 두 사람의 관계는 제가 이제 존경하는 박지원 원장께서는 뭐 또 뭐 그 한동훈 대표가 반기를 좀 들 거라고 반기를 들어야 된다, 땡감으로 떨어지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계속 이제 그 북돋아 주시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예. 어제 법사위에서도 너무 띄워주시면 안 된다고 두 사람의 예. 관계는 전두환 노태우 관계에 그칠 것이다. 그래서 두 사람은 끝까지 같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고 예. 서로 쥐고 있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예. 한동훈 대표의 댓글팀 운용 관련해서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지금 배당해서 수사를 네.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이 한동훈 대표에게는 굉장히 아픈 부분일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도 한동훈 대표가 가지고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서로 동지적 관계라고 김건희 여사가 얘기를 했었죠. 한 적이 있잖아요. 예, 문자를 그래서 통해서. 서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대치 상태 속에서 한번 서로 잽을 날리면서 누가 더 우위에 있는가 지금 이제 경쟁을 하고 있는데, 어느 한순간 그 우위를 점하게 되면 반드시 서로 한쪽이 굴복을 해서 끝까지 같이 가는, 혹은 너무 큰 우위를 가진 한쪽이 이제 다른 한쪽을 내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저는 두 사람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 배를 탄 그리고 끝에 가서는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전두환 노태우 정대의 그 가짜 6.29, 우리가 6.29선에 예, 예, 속았잖아요. 예, 예, 속이고. 예, 예, 속이고. 그런 뭐 그 모양새를 연출하는 것도 고민해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주시니까 생각이 나는데 민원사주, 고발사주, 네, 맞습니다. 공격사주, 보도사주, 늘 뒤에서 뭔가 네. 마크에서 이런 그 남을 시켜서 뭔가 상황을 만들고 이러고 있는 거 아닌가. 말씀 뭐 적확한 뭐 말씀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게요. 이제 뭐 본인이 이제 감찰 지시를 하니까 김대남 씨가 딱 탈당을 해 버리고 이제 이렇게 딱 끝내 버리는 상황이 되는데, 이 문제는 후폭풍이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그 한동훈 대표가 배후를 찾겠다라고 나선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 국민의힘 주변에서는 당시에 그 총선 백서 팀장이 네. 그 조정훈 의원이었고, 그리고 조정훈 의원과 함께 보조를 맞춰서 일했던 경험이 있는 게 바로 인재 영입 위원장을 맡았던 이철규 의원. 그리고 실제로 김대남 씨의 발언을 통해서 확인된 게 뭐냐면, 이철규 의원을 통해서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그렇습니다. 네. 예, 공천에 개입 또는 뭐 대리인, 뭐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걸 다 사실로 본다면 이게 좀 악의가 좀 맞아 떨어져 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 그 대목은? 그렇죠. 그 네. 배후를 찾겠다고 예. 하는 것은 그 한동훈 씨그 약간의 이제 시그널이겠죠. 한동훈식 시그널이다. 네, 한동훈식 시그널이죠. 예. 대통령 쪽과 한동훈 대표 쪽이 서로 그 날리는 거죠. 서로 잽을. 네, 예, 서로 예. 나도 가지고 있다. 나도 뭘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이쪽은 또 이쪽대로 또 하고, 굉장히 검사스러운 서로 간의 혈투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앞서 그 한동훈 대표가 또 대통령실을 향해서 뭐 도발을 하거나 한다면, 김건희 네. 여사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거나 하면, 이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된 그 한동훈 대표의 댓글팀 수사를 확대해서 일종의 이제 그 뭡니까 칼을 겨눌 이럴 가능성도 농후하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걸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럴 가능성을 계속 그 시그널을 주는 상황인데 예. 저는 이제 그렇게 파국으로 가지 않을 거다. 아. 한동훈 대표가 지금 그 제대로 반기를 든 적이 단 한 번도 없잖아요. 막 폴더 인사하고, 예, 폴더 인사하고 예. 그랬죠. 예. 그랬죠. 그래서 그 반윤하는 모양새, 반윤의 이미지를 만들어서 어쨌든 지지율을 좀 높여야 되는 입장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예. 그래서 반윤하는 모양새의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정도의 그 뭐 멘트라든가 그 공격을 예. 하는 것이지 예. 그것을 뭐 확실하게 뭐 이렇게 정말로 진심으로
대전쟁을 하겠다는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좀 진심은 없어 보이거든요. 아, 근데 뭐 대체로 루비콘강을 건넜다 두 사람 사이는 이제 끝났다. 감정적으로는 끝났을 것 같아요. 네, 네. 감정적으로는 끝났지만 네. 서로 준 게 많아서 그러니까 이쪽이 터트리면 나도 터트릴 거야. 그러니까 둘 다 공멸하는 각이기 때문에 그렇죠. 서로 칠 수가 없는 거다. 이것은 명태균 씨하고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 내외하고도 또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 이게 사방팔방 폭탄이 널려있다. 그게 이제 검사식 그 정치 스타일이죠. 검사식 정치. 정치가 뭐 말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 네. 그렇군요. 그냥 상대를 악마화하고 싸워야 될 대상으로 생각하고 이겨야 될 대상으로 생각해서 조용히 시키고 이런 식의 그것은 이제 검찰 수사에서는 피의자 상대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국민을 위해서 공적인 국정을 운영하는 이 정치의 영역에서는 그것이 맞지 않는데 모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살벌합니다. 예, 살벌한 전쟁터가 돼버려가지고 사실상 대한민국이 그 내전적 상황이다 이런 말씀 안, 막 지금 뭐 국민들이 살고 뭐 행복하고 평화롭게 좀 안위할 수 있는 뭐 이런 게 하나도 없고 도처가 지금 다 난장판이고. 예, 전쟁터 갖고 이러니 이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이슈로 계속 정치 기사화되는 예. 것들이 사실은 국민의 삶과 네, 동떨어져 있는 것이어서 저도 매우 안타깝고 실제로 그 검찰이 네. 정치부 그 정치 기사 일면에 지금 몇 년째 오르내리고 그렇습니다. 있는 거잖아요. 예, 예. 이런 나라는 불행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 답답합니다. 근데 또 있어요, 의원님. 이게 끝이 아닙니다. 지금 보면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이게 JTBC를 통해서 계속 수사 자료가 보도되고 있는 건데요. 뭐 일각에서는 검찰이 아니다. 일부 앙심을 품은 그 피의자 가운데 공범 가운데 변호인 측이 흘리는 거 아니겠냐. 이런 이제 설도 있고 아니다. 이거는 검찰에서 갖고 있던 수사 정보가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의원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검찰 쪽이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생각을 검찰. 하거든요. 예. 근데 이 수사 자료는 김건희 여사에게는 매우 치명적인 내용들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김건희 여사를 입증하기 위한 그 증거들일 텐데 전 이거보다 더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더 많이 있다. 네. 예. 왜냐하면은 실제로 당시에 수사지휘권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배제된 이후에 중앙지검에서 수사를 진행을 했을 거고 예. 그러면은 당시에 김건희 여사와 권오수 회장 간의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수사가 진행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뭐 어디서 흘러나오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혐의 입증과 관련한 이런 증거 자료들이 이 정도로 수집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네. 검찰이 이 사건을 덮으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그거 뭐 굉장히 국민적 분노에 직면할 것이다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데 이제 검찰은 명품백을 그냥 뭐 후한무치하게 종결했잖아요. 예. 예. 그래서 도이치모터스에 대해서도 시기를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이 시기를 보다가 네, 시기를 보고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아마 불기소로 방침이 정해졌을 건데 예, 보도는 그렇게 나오고 그래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게 나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거든요. 그럼 검찰 내부에 저항 세력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좀 그런 의심이 조금 드는 형편이죠. 예, 사실은 모르겠지만. 네. 그러면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창원지검에서 하고 있는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그리고 지금 그 중앙지검에 있는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명품백은 이대로 끝난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은 그 공수처에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공수처에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알선수재 처벌 규정 그 수사할 수 있는 근거 네, 규정이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건은 그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아서 지금 서울중앙지검에서는 그 무혐의로 종결했지만 저는 그 청탁 한 사람이 청탁했다고 직접 진술을 하고 있고 네. 실제로 국가보훈부 사무관이
예. 전화를 해서 그 예. 사무에 대해서 직무 그 청탁한 내용에 대해서 상의를 했거든요. 예. 그런데 알선수재 판례에 의하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서 공무원을 소개만 시켜준 것으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네. 예. 판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예. 이건 알선수재가 딱 떨어지는 거예요. 아. 그래서 공수처에서 저는 수사를 촉구를 하고 네네. 그리고 지금 이제 안타까운 게 서울중앙지검에서 무혐의를 하고 그 서울의 소리가 고발인인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고발인이 항고를 하면 네. 이것이 이제 종결은 아니고 항고 사건으로 예. 수사를 할 텐데 예. 검찰이 제대로 의지를 가지면 항고 사건으로 기소를 할 수가 있어요. 아하. 그런데 이제 아마 뭐 기소는 가능하다. 그럼요. 항고 예. 항고하면은 항고에 예. 대해서 다시 수사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가능하지만 뭐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것에 대해서 총대 메고 검찰총장이 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럴 리는 만무한데 근데 그러면 이제 법원에 재정 신청을 할 수 있는가 보면 고발 사건은 재정 신청을 할 수가 없어요. 아. 그러니까 이 사건 기록이 전체가 법원으로 가게 되면 저는 법원에서는 이것을 그 쉽사리 이걸 종결할 수 없을 거라 생각해요. 예. 판사님들 입장에서는 네네. 이 증거들을 살펴보면은 네. 어떻게 공무원 공직자 배우자가 명품백을 수백만 원어치를 받았는데 이것을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대한민국의 법치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정 신청을 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아. 고발 사건이기 때문에 야, 이게 엄청난 법 기술이 작동된 거죠. 그런 상황이네요. 그래서 예, 그래서 지금 공수처에서 알선수재로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네, 공수처는 네. 알선수재 수사를 하더라도 예. 또 기소권이 없습니다. 예. 그것은 그래서 네네. 다시 또 검찰로 와야 돼요. 네. 이 사건은 도돌이표로 예. 되기 때문에 특검이 통과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그 이 사건과 관련해서 공수처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네. 뭐 도이치모터스도 마찬가지죠. 최근에 보니까 지난 8월 13일 날 만장일치로 이대원 부장, 차정현 수사기획관, 네. 그다음에 송영선 검사, 최문정 검사 이 네 명에 대해서 연임이 결정이 됐는데 그 10월 말, 이달 말까지 이분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임명을 하지 않으면 네. 그러면 그 실제로 이 연임원을 제출한 검사 네 명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업무 배제가 된다. 그러니까 잘리는 임기가 거죠. 끝나는 네, 거죠. 임기가 끝나는 네. 거죠. 그리고 이제 10월 26일까지가 끝나는데 저희들이 이제 듣기로는 이 차정현 검사나 이대원 부장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 저 최혜병 사건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박정훈 대령 이 사건에 대해서 상당히 수사 의지가 있는 걸로 기자들 사이에는 알려져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대통령이? 대통령이 임기를 연장해야 된다는 요청에 대해서 이것을 네. 거부한다면 그것 자체로 저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대통령이 이분들의 그러니까 연임원 허락을 그 안 하면 검사들이 특별히 뭐 연장을 하는데 문제가 있는 네. 뭐 비리가 있다거나 예. 그것과 관련해서 위법이 있다거나 이런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네. 공수처에서 적법하게 그 연장을 결정을 해서 의결해서 올린 안에 대해서 이것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네. 대통령이 그것은 저는 그 위법적인 부분이 있지 않나 당연히 연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법사위에서도 그 부분에 예.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할지. 대통령에 대해서 예. 그거 연장을 예. 촉구하는 예. 그런 의견이 서로 간에 얘기가 예. 논의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왜냐하면 이분이 그 최민희 의원 사례를 볼 때 본인이 불편하거나 마음에 안 들면 임명장을 안 주는데 네. 뭐 7개월 7일 그러니까 결국 고사작전 비슷하게 그만두게 만들어버리는 스타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 경우를 보면 이 공수처 수사검사들에 대해서도 본인 불편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 줘버릴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나 그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이 공수처 관련해서는 본인이 이것을 뭐 그 연장을 해주지 않으면 나중에 당연히 사법적으로 저는 문제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대통령을 처벌할 수는 없는 거죠. 지금은 기소가 어렵죠. 네. 형사 소추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임기 이후에 예. 수사가 진행이 되겠죠. 예. 그 오늘 아침 한겨레 신문에 또 재밌는 보도가 하나 나왔는데요. 도이치모터스의 큰 손들이 대통령의 취임식에 다 초청이 됐었다. 소위 이제 BP 패밀리, 블랙펄
이게 뭐 조폭도 아니고 뭐 BP 패밀리가 뭔지. 그 거기에 권오수, 이종호 뿐만 김건희, 그러니까 세 명은 이제 실명이 확인됐고, 실명이 확인되지 않은 김땡땡, 이땡땡 이 두 사람도 초청자 명단에 있었다는 게 이제 추후에 확인이 된 건데요. 그러니까 대통령 취임식에 주가 조작 공범들이 다 간 거예요. 권오수 회장 아들도 갔었죠. 그러니까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는 지금 주가 조작 해가지고 대통령 취임, 야 우리가 대통령 취임식에도 왔어. 범죄자들이 막 오고 이런 거 아닙니까? 네, 그랬죠. 그리고 그 취임식에는 양평 고속도로, 그 양흥지구, 공흥지구 수사하는 경찰관도 초대가 됐다고 제가 언론 보도 봤는데요. 제 생각에는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 도이치모터스가 굉장히 걱정거리였던 것 같아요. 아, 본인이. 이 공범들이 진술을 어디가 해버리면 꼼짝이 없어져 버리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입단속을 위해서 잘해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서 나아가서 그 이종호를 통한 그 임성근 구하기 이런 것들이 예. 그런 부분에서 의심이 되는 거죠. 아, 네. 뭐 이것 좀 해주세요. 그러면 네. 거절할 수 없는 관계가 아니었을까. 그런 부분이 다 수사로 규명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명태균 씨도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을 향해서 본인이 그 다 공개해버리겠다라고 말했다. 내가 이런 협박범처럼 살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협박을 했다라고 암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도대체 대통령 내외가 얼마나 많은 약점을 잡혔으면 명태균이면 명태균, 도이치모터스 공범이면 공범들, 뭐 이 사람들이 전부 하나씩 쥐고 있으면서 목줄을 흔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원님?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가능한 겁니까, 이 사람들이? 저는 불가능한지 오래됐다고 생각하고 예. 사실은 이제 대통령으로 자리에 나서지 않아야 될 분이 네. 대통령으로 나서서 국가적으로 불행한 사태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때 잘못 판단한 건가요? 네, 아마 저는 이제 당시에 검찰총장이 그만두자마자 정치에 뛰어들고 그리고 대통령 후보가 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사실은 용납할 수 없는 행위들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그 국민의힘에서 전혀 엉뚱하게 네. 그 영입을 해서 네. 대통령으로 되는 모습을 보고 뭐 굉장히 그때 절망했었습니다. 그 이게 지금 이제 저희가 명품백 사건 다루고 도이치모터스 사건 다루고 지금 양평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루지도 못하고 있고 게다가 이제 공천 개입과 관련해서는 일단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김대남의 육성을 통해서 대통령실 내부가 어떤지가 확인이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꼴통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네. 대통령 현직 대통령을 꼴통이라고 전직 참모가 얘기를 하고 다니고. 그리고 실제로 50분 동안 이어진 그 의료 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어떤 담화에 대해서 혼자서 저렇게 주저리주저리 떠들고 있다. 이게 지금 대통령실의 현실이라고 한다면 이게 지금 국정운영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걸 본인들이 옹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새롭지 않고 그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에 검사들이 하던 표현이기도 해요. 네? 그 검사들이? 예, 그 총장 당시에, 시절에? 예, 총장 시절에. 검찰총장 시절에? 대검의 운영과 관련해서 예.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듣기도 했습니다. 저도. 그래서 꼴통이라고? 하여튼 그 비슷한 표현들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비슷하게 똑같이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거죠. 그 검찰도요 현명하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의원님처럼 이게 네. 이건 아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건강한 생각을 갖고 계시는 뭐 검사님들 계실 텐데 내부에서 이거 수사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좀 커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과거에는 보면 뭐 막 그 이프로스에 글도 많이 쓰시고 이랬는데 정말 조용합니다. 네, 그치. 지금 저도 이제 그게 좀 그 안타깝긴 한데 네. 저를 보시면. 그 해임을 시켰잖아요. 네. 다른 목소리를 내고 그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 굉장히 중한 그 징계를 그 하면서 해임을 시키는 걸 보고 네. 검사들은 그 두려울 것 같아요. 그런 목소리를 내는 것이 자신의 신분과 네. 이런 그 지위에 굉장히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게다가 저는 변호사도 못 하잖아요. 해임을 하면 그래서 이제 저는 어쨌든 지금 이제 정치권에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지만 뭐 그런 상황이 되면 밥줄을 끊어버리는 그렇죠. 건가요? 예. 그렇기 때문에 목소리를 못 내는 것도 있고 실제로 지금 검찰 운영 자체가 친윤 검사들이 주요 포스트에 모두 포진하고 있고 의사결정을 그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의사결정이 정권의 이해관계에 맞도록 가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또 인사로 혜택을 주고 그 대통령이 지금 뭐 아주 권력이 약해졌다곤 하지만 지지율 낮다곤 하지만 검사들의 인사권은 앞으로 지금 2년, 3년 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인사를 뭐 계속 할 수도 있죠. 한 달만에 한 번씩 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죠. 정말요. 네. 그래서 그런 인사권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예. 그것에 대해서 검사들이 다른 목소리를 내기는 굉장히 어렵다. 인사와 감찰권이 있죠. 또 저처럼 이제 징계에서 예. 잘라버릴 수가 있는 거죠. 예. 인사권과 감찰권을 네. 윤석열 대통령이 쥐고 가지고 있는 있죠. 한 네. 검사들이 자유롭게 본인의 판단이나 생각에 따라서 수사해서 처벌하고 네. 이것은 불가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럴 가능성 없어 보이고 네. 그러려면 이제 직을 걸고 네. 이제 검사들이 해야 네.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우회해서 뭐 언론을 통해서 이런 그 수사 정보, 수사 자료를 흘리면서 국민들에게 이거 제대로 좀 갈 수 있도록 알아주세요라고 시그널을 검찰이 우회적으로 보내고 있다 이렇게 봤. 저는 조금 그런 부분 의심스럽거든요. 예, 예. 불기소로 종결이 돼서는 안 된다는 그런 내부적인 의견이 있지 않을까. 너무나 네. 명백하거든요. 그래서. 예. 그 만일에 이게 불기소를 할 수 있었다면 윤석열 정부 들자마자 했겠죠. 그것을 네. 왜 하지 않았을까요? 도저히 불기소할 수 없는 사건이었기 때문이겠죠. 그러면 이것은 기소도 못하고 불기소도 못하고 이 우왕좌왕하는 중에 지금 이제 항소심에서 전주에 대해서 무죄가 날 거라고 네. 이렇게 또 생각을 기대했다가 안 예. 되니까 그렇죠. 지금으로서는. 그 전주들 한 90여 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네. 했다고 언론 보도를 봤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 전주들에 대해서 주가 조작 알았나 몰랐나 이거 네. 조사해서 몰랐다고 하면 따라서 김건희도 몰랐다. 예. 이렇게 불기소를 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예. 그렇게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 의심스럽습니다. 답답합니다. 그 의원님께서 어제 그 마지막 국회 법사위 하실 때 네. 검찰에 대해서 정말 또 사자후를 네. 통하셨는데요. 그 이화영 사건 자체가 어찌 보자면 검찰의 조직적인 범죄 행위다. 특히 이제 조재현 변호사의 등장을 굉장히 주목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분은 이제 검찰 선배인 것이죠.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이 사람이 와서 한 얘기가 검찰 고위직의 약속이다. 그게 그러니까 이제 이화영 부지사의 네, 그 어제 그 사건에서. 증언으로 네. 그런 내용이 나와서 그렇다면 이것은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이 다 사실이라면 검사들 그다음에 그 또 당시에 김성태 회장부터 시작해서 그 1심 판결에 기초가 됐던 3명 안부수, 방용철, 쌍방울 관계자 그다음에 이제 검찰 고위직 변호사들이 네. 함께 이 이화영 부지사에 대해서 진술 회유와 압박을 했다는 정황이 아닌가 의심스럽고 이것은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요.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수사가 아니라 사냥이다. 그것은 표적 수사를 표현한 거죠. 네. 그리고 우리가 익히 그동안 봐왔어요. 그 한명숙 전 총리의 예. 사건에서도 수용자들 모아놓고 증언 연습시켰다는 것이 예. 논란이 됐었죠. 됐고 그다음에 이제 조국 전 장관 네. 그 지금 우리 조국 대표님에 대한 2019년도 수사도 그 온 가족을 그다음에 지인들을 샅샅이 수백 번의 압수수색을 통해 가지고 사냥을 네. 한 거죠. 그리고 지금 야당 대표의 제1야당 대표에 대해서도 그냥 보고했다고 예. 진술만 해달라 보고했다고 말만 해라 이렇게 계속 해유 협박했다고 이화영 부지사가 얘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은 수사가 아니죠. 수사는
인권을 지키고 네. 그다음에 실체를 정확하게 증거, 물적인 증거를 토대로 그 추궁을 해서 규명을 하고 이것이 수사인 거지. 누구도 국민 누구도 그 검찰에게 표적 수사를 하고 사냥을 하라고 권한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 저런 검찰은 검찰권은 남용이고 반드시 이제 수사 기소가 분리가 되어서 견제하고 민주적으로 통제를 받아야 되는 당위성이 저는 어제 입증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11일 이제 다음 주 금요일인데요. 네. 그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서 거부권을 거부하는 행동에 돌입을 한다고 합니다. 아, 네. 예. 그러니까 본격적인 촛불 집회가 다시 시민사회로부터 시작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더 이상 좀 이런 방식의 정치 행태를 김건희 여사의 문제를 그러니까 법 위에서 사실상 법을 농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런 거를 더 이상 여유롭게 봐줄 수가 없겠다라고 판단한 분들이 아마도 광장에 또 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어쨌든 국회에서 당장 다음 주부터 국감이 시작되니까 또 의원님의 활약 어떠실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유, 한 시간 동안 긴 시간 너무 감사합니다. 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들었어요. 의원님 혹시 힘들지 않으셨습니까? 아, 아닙니다.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또 불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